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이것이 모의고사다 2020 수능 대비 세계지리 이것이 모의고사다 OT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은 이것이 모의고사다는 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9월 모평, 6월이 아니고 2학기 때인 9월 모평이 끝난 이후에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짓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기가 선생님 저 기출문제집하고 교육청 이제 막다 풀고 더 시간 없는데요. 그러면 안 풀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정말 여러분들 삶에 피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엄선하고 엄선하고 걸르고 걸러서 정말 참 좋은 문제다라고 만들긴 했지만 제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평가원 교육청 수준을 넘지는 못한다는 건 개념 때도 여러분들에게 고백 아닌 고백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이다. 선생님 기출 문제집 아시잖아요. 기출이다. 그것도 풀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것만 푸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거 다 풀었다. 더 풀고 싶다. 사설 뭐 없느냐. 그럴 땐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설은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상은 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무려 20회 분량입니다. 400문항이야.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문한 한 회차씩만 풀어도 2 0주예요 20주면 여러분들 다섯 달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다섯 달안 되잖아요. 한 세네 달밖에 안 되잖아. 그때 충분히 이걸로 만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건 선생님 말씀드리지만 풀, 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깨비 패러디 한 건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지금 한 4년째 이 겉표지를 계속 이제 우려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몇몇 학생들이 너무 우려낸 거 아니냐 어 이게 무슨 뭐 저기 어? 설렁탕 집도 아니고 너무 세지 않느냐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ot를 들어가도록 하면 지금 이건 별로 이렇게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선생님 근데. 9월부터 풀라고 하셔놓고서 왜 4월에 찍으세요? 그거는요, 사탐 선생님들이 6월 달부터는 거의 눈코둘새 없이 바빠지세요. 그럼 선생님이 그나마 체력도 좋고, 쌩쌩하고, 그쵸?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지금 미리 찍어두는 겁니다. 김장하는 느낌으로.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찍었다 그래서 지금 꼭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선생님이 개념이다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개념이다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거나 이제 막 마무리 되셨을 거 아닙니까? 개념이다를 매주 반나절 정도만 잡아서 빠른 속도로 서너 번 이상을 반복할 때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기출이다를 시작할 때지 이걸 풀 때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찍는다 그래서 지금 찍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9월부터 시작하십시오. 자그 다음에 이제 무려 400문제인데 400문제인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어, 그리고 어떤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아참 그것도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 모의고사는 평가원 기출문제집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만든 자작 모의고사입니다 선생님과 선생님이 또 신뢰하는 우리 또 이제 후배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든 자작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평가원이나 교육청 기출문제는 한 개도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문제인데 어떻게 아까도 잠깐 스치도 보셨겠지만 8시간에 이걸 다 올리느냐? 20회를 다 올리려면 20시간 정도가 실제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그러니까 너무 그 주제별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문제가 있잖아. 그런 것들을 엄선, 엄선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8시간에 가능합니다. 다 올리진 않습니다. 한해 별로 한 네다섯 한 문항씩을 올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강자를 통해서 무엇을 얻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는 뭐냐면 그냥 20회 정도를 풀고 나면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냥 아, 에너지, 인구, 그 다음에 뭐, 뭐, 뭐 하천, 지형 이런 데서 아, 그냥 보인다 그런 말을 합니다. 보인다. 눈이 번쩍 띄어질 정도로 그게, 그게 공부죠. 선생님이 개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되게 어려웠던 사탐이 한번 완강을 한 후에 여러분 스스로 개별적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여러분 스스로 딱한번 완강을 또 하잖아? 그러면 과목이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간차예요. 달리는 겁니다. 근데 그, 그까, 그까지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중도 포기한 학생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 두고 싶은 거거든. 왜? 옆에 친구께 쉬워 보이니까. 옆에 친구 웃고 있거든. 그게 어려운 거, 야 거까지 가는 게. 그러니까 개념 완강하고 자기 혼자 한번 개념을 전체적 복습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면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 그냥 훤해지는 거죠. 그냥 세계질이 이거군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두려운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감을 유지하기만 하면 수능까지 가는 거야. 오케이, 감을 가져가는 거죠. 감. 문제라는 건 감이잖아요. 감. 어떤 자료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한 어떤, 어떤 통일된 감, 그걸 키우는 거고 그 감을 진짜 육성하는 게이 강자의 목적입니다. 선생님이 찍는, 선생님이요. 싫어하는 건 죽어도,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싫어하는 거 죽어도 안 하려고 하지만 그게 더 강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여러분 표현을, 표현을 빌리면 1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강좌는 절대 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와, 진짜 이거 최고인데 베스트인데 왜 이거 필수 강좌를 안 해? 맨날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이게 필수 강좌로 지정이 되어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찍어 올리겠습니다. 공납하는 백성의 마음으로, 임금님에게 공납물을 올리는 백성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잘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